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 절차가 마무리되었습니다. 정의당은 애도의 시간 동안 고인의 공적을 반추하며 저를 포함한 당내 전현직 의원이 조문을 하고 명복을 빌었습니다. 동시에 피해 호소인에게 고통이 가중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. 장례 기간에 추모의 뜻을 표하는 것과 피해 고소인에 대한 연대 의사를 밝히는 일이 서로 대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저와 정의당의 입장이었습니다. 유호정 장애원 두 의원은 피해 고소인을 향한 2차 가해가 거세지는 것을 우려해서 피해자 고소인에 대한 굳건한 연대 의사를 밝히는 쪽에 더 무게중심을 두었습니다. 두 의원의 메시지가 유족분들과 시민의 추모의 감정에 상처를 드렸다면 대표로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. 사회적인 논란이 큰 만큼 우리 당 내부에도 논란이 큽니다. 정의당은 늘 사회 변화를 앞장서 견인해 온 당인 만큼 당 내부의 격렬한 토론 역시 정의당이 단단해지고 성숙해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. 저는 당대표로서 이번 논란이 당의 변화와 혁신과 성장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, 그리고 이번 논란이 당내로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엄중한 책임을 가지고 당원들과 소통하고 토론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. 어제 연결식이 끝난 후 피해 고소인 측의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. 그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라고 호소했습니다. 이제 진실과 연대의 시간입니다. 정의당은 한 사람이 차별에서 벗어나는 것이, 한 여성이 폭력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 모두가 안전한 사회로 나가는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. 한 사람의 존엄을 회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존엄이 보장되는 사회를 향한 가장 확실한 실천이라고 생각합니다. 피해 호소인의 아픔과 고통이 당사자의 절규로 끝나지 않도록 이제 우리 사회가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. 특히 정치권은 이 사건의 진실을 제대로 드러내고 피해자의 존엄을 회복하는 데 함께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. 아울러서 각 정당들에게 말씀드립니다. 성폭력 성희롱 2차 피해 방지법 제정을 시급히 촉구합니다. 미투 운동 이후 권력형 성범죄로 인한 피해가 속속 드러났습니다. 피해자들은 그에 따른 2차 피해로 여전히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. 그래서 별도의 법 제정을 통해서 2차 피해를 명확히 규정하고 피해자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일에 정의당이 앞장서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